무지무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곳. 뭘 그렇게 보고 있나 했더니 와우, 범상치 않은 자태를 자랑하는 나이스카들이 줄지어 들어오는군요. 거기에 람보르기니까지 등장. 보이는 차들의 수준이 거의 대형 모터쇼급입니다. 멋진 차들의 모습에 아이고 우리 꼬마 친구들까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인형이랑 사진 뭐가 좋아요? 카 마니아들의 귀한 애마들이 한 군데 모인 이곳. 오늘 스토리인카에서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서희 씨,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용인 송담대학교입니다. 참 설명해드려야겠다. 모터쇼 가봤죠? 네. 그렇죠. 여기는 바로 카쇼. 근데 카쇼가 뭐예요, 도대체? 카쇼가 이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자동차 매니아들의 축제, 소풍. 제가 카쇼로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카쇼에 왔으니까 카톡쇼 말고 카쇼 스타트 어때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하나, 둘, 셋. 카쇼 스타트! 올해로 벌써 6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카쇼. 정확히 어떤 곳이라고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자기 차 이렇게 뽐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자신의 애마에 한껏 담아 뽐내는 곳이 바로 이 카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뭐... 저 오늘 날이네. 아니, 이건 우리 낙서를... 운명인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 차에다 이렇게 낙서를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웨딩카 컨셉 아니에요, 지금. 꽃장식 달려있고, 네. 지금, 어? 저스트 메리드! 이 결혼했다는 거거든, 이게. 눈에 진짜 확 띄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카쇼하고 신혼여행이 겹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주에게 직접 컨셉을 물어볼까요? 컨셉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결혼식이 좀 겹치는 것도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겹쳤어요? 이 지금 실제로 그럼 이 차를 타고 그 신혼여행을 가신 분이 계시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다 해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쳐서 그냥 자잘한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카쇼에는 각 차마다 담긴 다양한 컨셉과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카쇼에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이 색깔이 이게 파란색이라기보다 뭔가 좀 오묘한 보랏빛이 나는 게 이게 좀 이상해.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거? 멋있어요. 이게 1번 차네요. 이게 왜 1번 차지? 이거 그럼 차주가 누군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차주 어디지? 아이, 차주가.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대회 주최자이신 권용주 씨였어요. 요 차 잠깐 소개 좀 한번. 네. 아우디 RS2라는 차고요. 아우디 RS2. 네, 아우디 RS 모델의 가장 처음에 나온 차예요, 제가. 94년도, 95년도 1년 동안만 딱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르쉐 공장에서 만든 유일한 아우디입니다. 이거 그럼 포르쉐 엔진을 네. 달고 있는 건가요? 포르쉐에서 튜닝한 엔진. 서스펜션도 포르쉐 튜닝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보시면 전부 포르쉐 브레이크예요. 그러네. 예, 이거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러니까. 승정. 아니 근데 옆에 보니까 이것도 외건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것도 제 겁니다. 에? 차 두 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차 총 다섯 대. 차는 대수가 빠듯하다 보니까.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에 비해서 제 차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이거 차 다섯 대를 다 누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대회. 제가 다 왔다. 카시오를 위해서 대기 어디세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에서 여기까지 차 다섯 대를 아니 몇 시부터 옮긴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옮겼어요. 캬, 역시 카시오 주최자답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경차계 오픈 스포츠카 코펜. 귀여운 외관에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가득. 그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야, 이 시동 소리가 아직도 멀쩡하네. 전동 오픈카 우리 코펜. 이게 전동 오픈카. 이게 바로 경차 오픈카의 위용입니다. 와우, 멋져. 자, 또 노래까지. 이 음악 소리 듣고 그냥 앉아있어 봐. 졸려. 자, 아무튼 너무나 아기자기한 우리 어르신의 슬로키티 버전 코펜. 구경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난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EF 소나타. 이름이 EFS예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EFS라는 차는
없었는데.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원래 차종은 EF 소나타고요. 이제 튜닝을 하면서 이제 고성능이다라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기 위해서 S를 뒤에다가 네, 딱 이렇게 세팅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튜닝을 하시다가 물려받은 차. 아니 그러면 이 차를 원래 아버님이 그냥 순정으로 타신 것도 아니고 튜닝을 하셔가지고 네. 타시던 걸 지금 물려받으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타시던 튜닝카를 아들이 물려타서 여전히 또 갈고 닦고 아끼면서 맞아요. 타고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아빠 아들이 같이 다니는 지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커서 아빠 차를 물려받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부자의 사랑까지 담긴 이 차처럼 카쇼는 가족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피크닉의 날. 즐거운 자동차 축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쇼의 하이라이트.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렁차게 터져나오는 배기음 소리. 귀가 좀 따갑지? 괜히 귀를 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베스트 오브 배기음을 뽑는 배기음 콘테스트 모습입니다. 콘테스트에 참가한 다양한 차들의 배기음 중 가장 많은 관람객들의 지지를 받은 소리의 주인공이 우승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기준 없이 오로지 관람객들의 주관적인 취향으로 우승자가 선정되는 특이하고 재미있는 콘테스트입니다. 오로지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통하는 이 카쇼의 취지와 딱 어울리네요. 이제 테드카쇼 여섯 번째 행사 무사히 마쳤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매년 기획함으로 인해서 좀 매니아들이 그냥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차를 전시하고 자신의 어떤 열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싸고 좋은 차가 아닌 차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뽐내는 자리인 카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축제로 번성하길 바라면서 내년 카쇼도 기대해보겠습니다.